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은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과 조작을 담당하고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관절을 연장시켜주는데요. 또한 심장 같은 내장기관과 혈관, 신경,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형성된 근육은 장기, 혈관, 신경, 면역세포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문제는 근육은 30대 후반부터 감소해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만 남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구성하는 섬유의 수와 근육량이 줄고 이에 따라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근력 저하를 초래해 다양한 질환과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 근감소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들의 근육량 실태는 어떨까요? 확인을 위해 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근육이 줄으니까 먼저 뭐냐면 걸음을 빨리 안 걸어요. 걸음이 빨리 안 돼. 옛날에는 뭐 배드민턴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근육이란 거는 게 참 좋았었죠, 제가. 근데 이제 이 당뇨 앓고 나더니 당뇨에 앓고 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위를 양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감싸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 양쪽 손가락에 딱 맞거나 헐렁한 경우 근감소증 의심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상황. 내가 가늘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가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걸음 좀 더 걸어보고 그러면 어느 때는 좀 더 늘었다가 며칠 쉬면 또 빠지더라고요. 약간. 다들 근육감소를 호소했는데요. 오늘 메뉴는 잔치국수. 점심 식사는 경로당에서 함께 드신다는 어르신들. 그렇다면 집에선 어떤 식단을 하고 있을까요? 단백질 종류도 먹어요? 단백질 고기 같은 거. 그리고는 잘 안 먹어요. 왜요? 몰란 듯해갖고 그냥 이런 채소 종류를 좋아하지. 그런 거는 별로예요. 그냥 소고기. 이게 이제 그거 매일 먹는 건 아니고 건강 생각해서 먹죠, 지금. 근데 그것도 며칠 먹으면 또 그게 또 딱 스톱이 돼, 안 당겨. 성인 여성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45에서 50g. 하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한국인 식단에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답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연령층 2명 중 1명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육들의 원료는 단백질인데요. 문제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필요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층 2명 중 1명은 단백질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더 중요한 기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골격근의 단백질이 분해돼서 근감소증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단백질 섭취 부족 시 근육 내 단백질이 분해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이는 근육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감소증을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근감소증은 전신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근육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위험률은 남성의 경우 5.2배, 여성의 경우 2.1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